연예인인 걸 티내지 않으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루. 도전! 도전! 10분입니다! 스케줄이 없고 오전 11시야. 너무 날도 좋아. 근데 편의점에 가서 와서 사야겠어. 고구마 말린 거나 티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좀 내지 말아보셨으면 하는 거. 이게 지금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요. 계절감이 어떻게 되죠? 야, 멋지다. 역시 패션 유튜버. 뭐 봄인가요, 겨울인가요, 여름인가요? 지금 이거 간절기로 일단 간절기 지금 알겠습니다. 따뜻해지고 있어요. 기본 티셔츠. 얘는 집이 유리할 텐데. 티셔츠나 추리닝 이런 게 특이한 게 많으니까 민호의 집이 좀 유리할 수 있어. 3분 지났습니다. 표, 너 그것까지 생각하는구나. 편의점 갈 때요? 아예 안 와서. 아예 못 알아봐, 저는. 진짜 아예 못 알아봐. 아, 근데 그럴 때는 진짜 민망해요. 다 했는데 이제 딱 뭐 해서 딱 사고 전문가로 좀 보여달라고 하면 오! 어, 하, 뭐. 만약에 민호가 또 세트를 입고 들어온다. 그건 정말 비겁한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옷들은 마지막 속이 제일 어렵잖아. 한 벌로 갖고 왔다. 그거는 아 진짜 녹화하고 달라? 30초 남았습니다. 예, 아, 지금... 마이크만 채우면 가겠습니다. 아, 뭐라고 계속 나 무슨 전문가인데 이러고 있는 자, 5초 셀게요. 5, 4, 3, 3 2, 1. 어, 좋아. 안녕하세요. 어, 좋아. 안녕하세요. 어, 좋아. 뭐 사실? 송민호 씨. 알아봤네. 네. 너무 티나가지고. 예? 아니, 걷는 분부터 알았어. 아, 진짜요? 네. 어떻게 하시죠? 네. 아, 패션 좋아하시나 봐요. 성능이 자자하더라고요. 아, 정말. 계산해 주세요. 세트 좋아하신다고. 네. 봉투 필요 없어요. 야, 이렇게 결국 지배 당했네요. 뭘 지배를 당해? 그 비겁했지. 아, 이거는 비겁한 거예요. 굉장히. 왜 이렇게 입었는지 일단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것에 집중을 했죠. 일단 저희 집에서 편의점 정말 한 2분 걸리는데 사실상 편의점 추리닝 청바지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세트를 좋아하니까 추리닝 중에서도 좀 그냥 귀여운 이제 폴로 아프오넹 그 모자는 그냥 이제 사실상 뭐 어디 모자예요? 골라 네, 그냥 골랐어요. 그냥 무난하게 벗긴 해 그냥 툭 집었을 네, 그냥 느낌 네. 나 나올 때 아 편의점 가야겠다 이런 느낌 예 네, 이런 느낌이죠. 골라 POC의 어떤 평가는 어떤가요? 이 정도면 몇 점이다? 저는 이제 100점 중에 이제 세트라는 거에서 50점이 날라가고 이 아래 세트라는 원래 가장 고민되는 건데 나는 네 순서야. 조금 더 머리를 썼어야 되지 않나. 네 순서라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잘 입었다고 할 수 있지. 아 우리 집에 어떤 세트가 있었지. 너 이제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접 민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오전 11시 스케줄이 없어요. 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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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0분입니다. 네. 화이팅! 지은아, 마음 편히 해. 아 이거 좀
무슨 말 다른데요? 아 이거는 상식. 어 이거 느낌이. 어 다른 느낌. 아 이거는 좀. 저는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네. 한번 대고 말씀드릴게요. 야 너 웃음으로 가지 마라. 우리 프로그램 패션 프로그램이야. 삐삐. 삐삐. 32만 원이요. 공짜 필요하세요? 공짜 300원이요. 공짜 300원이요. 공짜 300원이요. 아, 손님 입구는 이쪽이세요? 아이고 저기요 저기서 괜찮아요. 틀린 거? 야 이거야. 혹시 어? 아니 어? 드라크 피오? 어 어떻게 아시? 아니 너무. 아 저 또. 어 저 너무. 아. 어 저 너무. 아. 저 BBC예요. 아. 저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여기 꽂아주세요. 봉투 20원인데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아니 이거 네. 약간. 아. 저의 미션 뭐야? 지윤아 너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 연예인인 걸 티내지 않으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룩인데 이거 좀 살짝 부끄러워. 아니 이게 어떻게 부끄러워? 이게 중요한 건 아내가 잠옷이에요. 잠옷 입고 놀고 있다가 집에서 바로 위에 옷만 걸쳐서 모자 걸치고 나온 거죠. 아 진짜 리얼로 생각을 그렇죠. 해봤다. 진짜 리얼로.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있다가 위에 외투. 아 실제 이렇게 입고 편의점 간 적이 있어요? 나 모자 없던 거 같아요. 등장할 때부터 약간 만담꾼처럼 보는 거 같아. 편의점에 왔다. 너 뭐 지가 훔친 사람 같아.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이 투표를 딱 10분만 받겠습니다. 10분만. 올렸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물. 야호! 어? 벌써 투표들이. 오.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어, 진짜 모르겠다. 죽겠으니까. 아, 배경까지 싹 지우셨다. 아, 조금 더 길게 찍어주시지. 근데 지금 현재 출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 정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공정한 투표일 수 있다. 어? 예, 지금 딱 10분이. 캡처를 하면서 준비를 시켜주세요. 캡처를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지? 알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발표해드릴까요? 자 1번 오전 11시 집 앞 편의점 연예인인 걸 티내지 않으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룩을 누가 가장 더 잘 표현했는지. POC가 더 잘 표현했다가 171표. 오, 171표? 오, 171표? 민호 씨가 더 잘 표현했다가 548표. 와. 548표. 와. 1라운드 민호 씨. 네. 예상했어. 큰아버지 경문안을 갔다가 바로 클럽에 공연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옷 갈아입을 시간은 없는 상황. 그럼 큰아버지가 되게 무서우셔. 심지어 병원을 갔다 클럽 가는 게 이게 뭐예요? 공연이잖아요. 여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잘 지내셨어요?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몸 괜찮으세요? 우리 민호 아니다. 탑트! 밤 깊은 마포중쯤 갈 곳 없는 범전천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